당면 차령 터널 통과하는 데만 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 질문, 이번 한 주 가장 핫한 말, 누구의 어떤 말? 네, 최민희 전 의원. 조은희 당선자. 예. 여성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확실하게 일하게 하자. 예, 저는 예. 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예.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설명이 같아요. 필요 없다. 윤기찬 변호사.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예. 눈물로써 준 메시지 아. 네,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 대목은 간단히 넘어가고요. 자,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힘주어서 공약한 광화문 대통령실 청와대 축소 개편. 그걸 위해서 인수위원회에 태스크포스까지 따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선 국면에서 이 공약이 나왔을 때 우리 이 시간에서도 토론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최민희 전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도 공약을 했지만 아무리 검토해도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안 되더라.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되는 것 같나 봐요? 모르죠.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검토했더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경호처가 반대를 했고 그게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법률? 경호에 관한 법률상 그 정부총합청사에서 대통령이 계실 수가 없다. 법률상? 네. 법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법을 바꾸면서까지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를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없앤다는 거죠. 민간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청와대를 폐지하면 국가안보 관련한 청와대 내 일부 시설. 뭐 우리 지하벙커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그건? 대통령과 있어야 돼요. 그건 활용한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벙커는 그대로. 그럼 벙커를 네. 놔두고 네. 사람들한테 개방한다고요? 아니 이제 그 얘기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아마 그 결론을 내가는 것 같고. 누가 결론을 냈나요? 경호처가 그런 결론을 냈다면 그 경호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너무 하고 싶어 해서 광화문 시대 위원회까지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2년에 걸친 검토를 했는데 경호처의 완강한 반대와 그런 여러 가지 국가 안보적 상황 때문에 못했는데 예. 그때 반대했던 경호처가 지금 찬성한다면 그 경호처는 뭡니까? 글쎄요. 그것도 아니, 좀 근데 경호처가 반대한다고 못할 이유는 없죠. 사실 아니 법에 따라 반대한 건데. 경호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호 스마트 경호라는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도 인정했던 필요성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예, 예. 그리고 늘 비판받는 게 저 구중군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비서관들의 역할이 좀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내각의 장관이 직접 대면하고 보고받고 또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거가 핵심인 거고 거기에 맞게끔 공간 재배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예. 청와대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이름을 대통령실로 바꾸고 업무 중심의 이제 공간 배치를 하자는 거라서 저는 경호에 따른 어떤 뭐 보완점 이런 것들은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지하벙커 문제는 뭐 어떻게 그 이 동선을 활용 방안이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가능하죠. 지금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왜 그러냐면요. 시민들한테 개방한다 그랬잖아요. 예. 국가안보시설이 지하에 있는데 예. 이것부터가 불가능하다고요. 법률상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게 이게 논리상으로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당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할 일이면 했을 텐데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또 추론해 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인수위 시절을 거치지 못했습니다만 당선되고 이걸 실무적으로 검토를 맡긴 거는 기존 공무원 조직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기존 공무원, 기존 대통령 경호실, 또 기존 행정자치부 이런 쪽에다가 이제 문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존 공무원 조직에서
그때는 안 되는데 이번엔 됩니다라고 답변한다? 그 이상하다고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거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 된다고 아니,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경호법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글쎄요. 그렇게 뭐 방해받을 만한 요소는 없어요. 지정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저는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네. 거잖아요. 하여튼 뭔가 검토를 했겠죠. 경호처가 강력히 네. 반대했고 법을 바꿔야 되는 사안이었는데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었고 청와대 내 국가안보시설 놔두고 시민에게 다 개방하는 거는 그런 거는 불가능했다. 예.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선인은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예. 분명히 강하니까 그 기존 인수위, 시설은 인수위 네.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대목이 가장 무서운 대목인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고 약속을 해요. 당선인이. 그런데 지금 법이 있어서 못하는 일을 당선인의 의지로 하겠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나요? 아니, 법도? 근데, 아니 잠깐만요. 근데, 그 법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법에 의해서 경호처의 반대로 못한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지만 있다고 된다. 그럼 법도 당선자의 의지대로 합리성을 따져보지 않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지금 172석까지는 민주당이 있으니까. 과거에도 민주당이 아니, 안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전제하고 하시는데 무슨 네. 법이요? 그러니까. 법을 제가 봤는데 법에 그런 내용이 잠깐, 없어요. 잠깐만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또 하나는. 아니, 이건 팩트예요. 아니, 제가 하나만 더 아니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자, 그 당선인이 이런 공약을 냈을 때 반응이 좋았고 그 공약의 내용은 이 수석 비서관들의 사실 그 여지를 없애고 직접 대면하겠다. 이걸 위해서 공간 재배치하겠다는 건데 이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또 그러시면 아닙니다. 변호사님 밀어붙이시면 네. 안 돼요. 제가 정리할게요. 네. 그건 최민희 전 의원이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이라는 그렇죠. 전제예요. 네. 그 전제가 법률상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건데 만약 그런 거라면 그게 정말 맞는 거라면 뭐 그 당선인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거죠. 진짜 그 최민희 전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 팩트인지는 좀 곧 드러날 거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경호처 반대 법상 문제. 통상 보면 이렇게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될 것인가와 가서 체크할 때 보면 이것은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예. 다 달리거든요. 근데 입법사항이다 대통령 그렇죠. 개정사항이다. 이 부분은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체크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저도 조금 찾아보겠지만. 이건 지켜봅시다. 자, 이제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야당 앞으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일단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겁니까? 확정됐습니다. 아, 글쎄요. 일단 확정됐는데 됐어요.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요? 그거 뒤집히면 민주당은 무한 분열이라 그럴 가능성을 없애야죠. 네, 왜냐하면 의총에서 추인됐거든요. 예. 그럼 중앙위 결정이 남았는데 6월 지방선거까지는 그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네, 거죠. 그리고 원내대표를 빨리 뽑는다. 빨리 뽑는데 이렇게. 그거는 네.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한다는 거고. 네. 뭐 일각에서 아까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교황 선출 방식으로 뽑힌 원내대표가 비대위 맡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늦어지니까 그래요. 아, 예, 지금 민주당은 비대위는 지금 꾸려야 되는데. 그럼 윤호중 원내대표 임기가 지금보다 훨씬 많거든요. 빨리 뽑는 거예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땡겨서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선후가 틀린 거죠. 새로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때 비대위원장을 바꾸는 거는? 그러면 그게 말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그게 보면 아 비대위원장을 겸직하시는 건가요? 8월 달에 전당대회죠? 8월 달에. 전당대회는 아니, 8월 예정. 그 당원 당규에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법에 따라. 예. 이제 지도부가 당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당을 총괄한다고 당원 당규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간 거군요. 네. 그럼 이랬을 때 원내대표는. 새로 뽑는다. 아니 결정을 내가 원내대표를 하고 나에게 비대위원장이 왔는데 내가 비대위원장을 다른 분을 추대해서 가겠다라고 할 수 있고. 아. 그게. 문희상 박기춘 모델이었죠. 예, 예. 그리고 아니고 그냥 내가 비대위원장을 하고 원내대표를 빨리 뽑겠다 할 수 있는데 후자를 택한 거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뭐 한 6개월 그때까지는 쉬시겠죠? 대체로 그런 전망이 많던데. 그냥 뭐 저기 호남에 그 저 섬도 좀 둘러보시고 그리고 고향에 가서 이러실 수 있냐 좀 따지기도 하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도셔야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쉴 시간을 안 가지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전 후보께서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 변호사는 이번 거라고 보신다. 이번 전당대회 8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 그런데 도전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저는 도전하도록 강력히 막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시죠, 사실은. 그래서 이럴 순 있어요. 좀 사실 이제 그 호남 가고 이렇게 도시다가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때 사람들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고. 슬쩍도 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대선 끝났고 대선 결과 잠깐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여권 쪽 그다음에 새로운 야권 쪽 앞으로 어떻게 할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주 양 진영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테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토론으로 꾸려가면 되겠네요. 정관용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임팔리테리의 연주 Somewhere Over the Rainbow 잠깐 들으시고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